김태수 충북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이 24일 오전 장애인 생산품 판매 촉진을 위해 운영 중인 담쟁이의 국수이야기 청주 우암점의 1일 점장으로 나섰습니다. 김 처장은 6월 말이면 충북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이 된 지 꼭 1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현직에 있을 때 이 같은 의미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초빙해준 담쟁이 장애인 보호자협정 측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. 네, 제가 충북 장애인체육회 온 지 꼭 1년이 됐습니다. 6월 말로 1년인데 다행히 제가 지금 재임 동안에 이런 담쟁이 국수 쪽에서 1일 점장 요청이 와서 아주 즐거운 마음이고 또 제가 지금 이 직에 있으면서 이 1일 점장을 한다는 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3시간여 동안 김 처장의 지인들이 올려준 매상 전액은 담쟁이 장애인 보호자업장 운영 수익금으로 전액 사용됩니다. 충북 맥스TV 경철수입니다.